안녕하십니까. 적정 재배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돕는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회의를 열고 시설물 작동 상태와 예방 조치를 점검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체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배추의 품종 평가회를 열고 더위에 강한 배추 품종인 하라듀를 올해부터 민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배추와 봄무의 비축 상황을 점검하고 고랭지 배추와 무의 수급 조절을 위한 비축기지 신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농업관측 영농길라잡이 리포터와 함께 구름도 쉬어가는 대관령을 품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으로 떠나봅니다. 여름에 강렬한 더위도 쉬어가는 이곳에는 고랭지 배추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평창군의 드넓은 자연에서 자라는 배추는 조직이 단단하고 아삭하며 잘 무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비가 덜 내리고 가뭄이 많이 져서 배추 이제 작황 상태가 불량하고요. 앞으로 있을 장마 때문에 지금 농약 방제라든지 병충해 방제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배추는 이뇨작용을 도와주며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면역력 강화에 좋은 비타민C와 A가 풍부한 배추로 무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엽근 채소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추의 출하 전망을 살펴보면 노지 봄배추의 저장량과 저장 출하량이 증가했지만 출하 비중이 큰 여름배추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7월 배추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7%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배추의 도매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9,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무의 출하 전망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지 본무의 생산량과 저장량이 감소하면서 7월 무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 무 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20kg 상품 기준 15,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당근의 출하 전망과 가격 살펴봅니다. 작황 부진으로 봄 당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7월 당근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12% 감소할 전망입니다. 7월 당근 가격은 20kg 상품 기준 75,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알아봅니다. 노지 봄 양배추와 준 고랭지 양배추의 출하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7월 양배추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7월 양배추 가격은 8kg 상품 기준 4,500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엽근 채소 가격 전망을 품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엽근 채소의 여름작형 재배 면적을 살펴봅니다. 배추와 무의 여름작형 재배 의향 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 당근과 양배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